이분 진짜 이분이 한이품바님 알죠? 그분을 가리키신 선생님입니다. 네, 그거 좀 아시고 우리 또 얼마나 잘치기를 가르쳐줬나 보시면 압니다. 장구를 못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잘 치는 줄 몰라요. 근데 이분이 잘 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이런 이거 장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나 판단할 수 있을 정도. 손 떨려서 보지도 못해요. 너무 빨라요. 자,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있잖아요. 뭐가 잘 치고 못 치는 거를 판단하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이거 심벌을 때릴 때 그 순간을 다 포인트를 잘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쿵따라 쿵따라는 요걸 두 번 때려주기 때문에 쉬운데 이분은 양쪽을 갖다 따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구두구당을 이쪽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게 힘들죠. 그래서 자 앵콜 한번 할까요?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박수가 별로 안 나오면 이분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자 앵콜! 줄 알아야 돼. 자, 앵콜 한번 더 볼게요. 자, 이번에 멋진 음악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음악 준비됐으면 뮤직 큐. 지금 너무 나가니 길을 또 알아도 싫어.
예술입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밑장 본반님. 정말 이분은 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귀하게 아껴둬야 될 사람입니다. 정말로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. 내가 돈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대. 세상에 얼마나 진짜 이거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